어떤 일 하셨어요? 원래는 이제 그 대사관에서 근무했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대사관에 있었는데. 그러면은 거기서 오래 계셨어요? 아제르바이잔. 거기서 1년 9개월 있었어요. 근무. 아, 많이 계셨네요. 오래 계셨네요. 아, 그럼 대사관 일 하시다가 여행 너튜버가 되기를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?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근무하던 시기에 그 빠니보틀이라는 또 여행 크리에이터 분이 계신데 네. 당시에 이제 라이징 스타로 막 10만 명 돼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놀러 왔었는데 네. 그때 우연히 만났었어요. 그래서 만나서 그 형 영상에 출연을 한번 했었는데 네, 거기 가이드로 기름 목욕 하신다 그래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기름 목욕 가이드를 해드리고 이제 저를 도와주실 분이 한 분 계세요. 제 구독자분인데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아니 여기 너무 커가지고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우리 형님 오셨다 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 또 만났는데 저 아제르바이잔에서 유튜브 영상 만들고 있고요. 정말 발전된 곳인데 딱 10분만 지나면 이렇게 아, 맞아 맞아 여기가 바쿠에 바투사를 몰빵을 했어요. 초콜릿 묻은 것 같아. 브이로그 한 5개 올린 채널이 있었는데 구독자 한 500명 정도 되는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출연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5,000명이 됐어가지고 10배가 뛰었네. 예, 그리고 수입을 한번 보여주셨거든요. 근데 당시에 제가 대사관에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퇴근하고 만났었는데 그때 여행하시면서 벌던 월급이 저보다 많았어요. 그래서 그 뒤로 바로 때려치고 나온 거예요? 그거 하고 6개월 정도 있다. 와, 대단하다. 금방 결심을 하셨네. 아니, 그 결단력도 대단하네. 대단하시네. 그러니까 결심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결심하기가 좋았던 게 나이가 그때 제가 28이었는데 딱 29 되던 1월 1일에 퇴사해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실패해도 29만 좀 해보자. 어차피 30 되기 전까지만. 나도 늘 저 생각. 그럼 지금 이제 수입 만족하세요? 너무 만족해. 와. 재테크 어떻게 해요, 재테크? 재테크는 네. 원래는 제가 주식을 좀 하다가 요새는 이제 수입이 많아지니까 재테크 할 시간에 차라리 더 일을 하자 이런 말이 그렇지. 그래서 재테크 나의 이제 주식은 손을 뗐고 떨어지게 됐고 사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최종 목적이 약간 목표 같은 게 있어요? 목표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좀 그걸 다 이뤄가지고 와 어떤 목표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지는 유명해지는 것도 있었고 예. 그다음 뭐 여행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는 거 그러니까 경비를 다 이제 수입으로 이렇게 주시면서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근데 그것도 그렇지. 다 이뤘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제는 올해 목표는 이제 목표를 찾는 게 목표예요. 아 목표를 다 이뤄서 네네네 멋있네요.